이번에는 데시마를 프랙션으로 한번 바꿔보자. to fraction입니다. 그것도 리피팅 데시멀이에요. 그냥 데시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3, 4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분수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챙겨볼까요? 간단하게 이걸 여기다가 한번 이걸 n이라고 두고 여기다 100을 한번 곱해보는 거죠. n equal 0.34인데 34가 리피팅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n이라고 두고 그러면은 100n은 어떻게 되죠? 100n을 하게 되면은 0.34가 34가 되겠죠. 그죠? 그럼 n은 방금 전에 n이라고 하는 것은 n은 0.34 되고 100n에서 이걸 이제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어떻게 되죠? 빼주면은 99n은 equal 34에다가 이것도 역시 34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빼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 바를 표시하는 게 시트에 없어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색깔만 표현해 놓을게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위에서 밑에 걸 빼면은 99n은 34가 되죠. 따라서 n은 99분의 34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0.34에서 34가 리피팅할 경우 이것을 fraction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